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바로 포켓몬 신상 리멘트 들고 왔습니다. 신작 리멘트 바로 10월달에 발매된 신작이고요. 이거는 한번 연기가 됐었는데 드디어 발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보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포켓몬 나카요시 프렌즈 시리즈가 2탄이 나와가지고 모아 연결의 나카요시 프렌즈 이런 피규어인데 아주 또 라인업이 너무너무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번 리멘트 박스는 지난번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납작하게 나왔어요. 가로로 길게 들어있겠죠. 그러면 저랑 한번 이거 같이 열어봅시다. 영상이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잉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 저는 도쿄에 가 있을 겁니다. 연구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찍고 있어요. 지금 짐 하나도 안 싸 여행보다 일단은 연구가 먼저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짠! 박스 아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표지부터 미쳤다리. 가격은 800엔, 소비세 포함하면 880엔짜리고 저는 이거 풀박스로 구매해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아미아미에서 직구했어요. 이거 말고 이번 포켓몬 리멘트가 한 번에 떼로 발매가 돼가지고 제가 예약해놨던 게 한 번에 왔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못 찍고 일본에 가 있을 텐데 갔다 오면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도 기획하고 있는데 브이로그에 일본 하울에다가 이거 포켓몬 리멘트까지 하려면 몸이 세 개도 모자랄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와 뭐야 피카츄가 나무 안에 들어있는 두 마리 딱 있는데 당장 열어줄게요. 짜잔 이렇게 피카츄랑 토게피가 나왔습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큰데요 리멘트 피규어 중에서. 근데 저번 시리즈랑 아마 똑같겠죠. 근데 피카츄 머리 위에 여기 핑크색 공댐 보이시나요? 그쪽에도 공댐 있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토게피 딱 앉혀주면 짠 이렇게 피카츄랑 토게피 예쁘게 바로 완성입니다.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아 그래 이렇게 원래 빠지거든요. 1탄을 안 가져올 수가 없겠죠. 1탄 가져와야겠다. 짠 여기 보시면 왼쪽은 1탄 피카츄랑 피츄 오른쪽은 2탄 피카츄랑 토게피입니다. 1탄이랑 2탄 연결 매우 이렇게 잘 되고요. 연결이라기보다 그냥 너무 헐렁헐렁해요. 1탄도 여기 보니까 피카츄 머리 쪽에 공댐 보이네요. 1탄이랑 2탄 중에 어떤 게 더 예쁘나요? 1탄이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초영은 둘 다 귀엽네요. 아 근데 충격 반전 2탄 이 부분으로는 여기 안 들어가요. 뭐야 이거 연결 일부러 안 되게 해놓은 거야? 나무 색깔 다른 거야 뭐 이해를 하는데 뭐 안 들어가게 해놓는 건 좀 매우 열받네요. 피카츄랑 토게피로 시작해봤고 2번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기쥐 파치리스가 3마리 나왔습니다. 라인업 너무 힐링이에요. 나무에는 덩쿨이 이렇게 살짝 돼있고 구멍 뽕뽕뽕 뚫려있죠. 여기에 뒷모습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짜잔 이렇게 보면 와 너무 귀여워. 얘는 자기 꼬리를 이렇게 베고 자고 있어요. 이렇게 파치리스 3마리? 한 마리만 있어도 귀여운데 이 정도면 치사량 아니야? 짠 이렇게 꽂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이 맞겠죠? 방향이 이렇게 파치리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아 이렇게 2탄끼리 꽂으면 이렇게 탁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살짝 뻑뻑해서 안 빠져요. 아까처럼 그냥 밍숭맹숭하게 빠지지 않고 체결이 딱 되는 모습입니다. 귀엽죠? 힐링이에요 힐링. 역시 힐링 리멘트 오늘 열어보고 있습니다. 저도 출장 가기 전에 아 6개 8개 6개들이 3개나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기 전에 가장 부담없이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들고 왔어요. 세 번째 열어봅시다. 다 못하고 가는 저의 능력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면은 차곡차곡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와 아차모 뭐야 아차모는 세 마리가 다 따로 들어있어. 와 귀찮잖아. 쉬울 줄 알고 이거 했더니 세 마리 따로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만들어 줘야겠죠. 벽이 보이면 요런 아차모 이렇게 눈 공댐 실화야. 근데 도색미스가 완전 심하게 이렇게 눈이 나 있는데 근데 저 도색미스를 감안해도 눈이 예뻐 보이기는 해요. 그죠? 눈 자체는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색 들어가라고 있는 부분은 있는 눈썹 지우고 새로 그어버린 기분. 그리고 얘는 이렇게 와
이번에 눈공댐 얘도 보세요. 눈 위치가 뭐 이 정도면 수정해버린 거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눈 위치 멀리서 봐야겠다. 이거 보면 윙크 아차모가 가운데. 어우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세게 힘 주면은 파손될 것 같아서 되게 힘드네. 얘네 두 개는 힘이 상당히 듭니다. 제가 하기에는 이게 최선. 와 이렇게 세 마리 놔두니까 또 귀엽네. 아이라인을 잘못 그린 아차모 두 마리나 있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봐줄만하다. 예쁘다. 그래도 이렇게 도색 미스 나는 거, 눈에 도색 미스 나는 거 계열받거든요. 힘받네. 귀여우니까 오늘도 봐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걸로 합시다. 세 마리 완성됐습니다. 네 번째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아 이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새 포켓몬이 열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모여서 나왔더라고요. 한 포켓몬만 세 마리가 아니라 그 이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짠 이렇게 보면 여기 왼쪽에 스왈로, 가운데 피존, 그리고 오른쪽에 콩둘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눈을 다 이렇게 감고 있고 스왈로만 한쪽 눈 뜨고 있죠. 귀여운 걸 스왈로 맞나? 네 찾아보길 잘했군요. 왼쪽에 테일로입니다. 스왈로 아니고 박사채면 제대로 구길 뻔 여러 번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피존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콩둘기는 귀엽긴 한데 비둘기 또 약간 약혐이라서 비둘기 싫거든요. 자 어디 한번 연결해볼까요? 짜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 새들 너무 잘 어울려요. 일단 이 나무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에 새 포켓몬 세 마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여운 걸 만족스럽네요. 귀여운 포켓몬 좋아하시면 이 시리즈가 상당합니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1탄도 아직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1탄도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자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짜잔. 아 뭐야 나 얘네가 라인업인지도 몰랐네. 라인업이었는지도 모르고 샀던 친구들 나와버렸군요. 푸린이 있었네. 푸린 제가 약간 푸린 안 좋아하거든요. 이쪽 보시면 푸린 도색은 뭐 여기 눈 쪽 까져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 푸푸린이 있네요. 푸푸린을 이렇게 피규어로 보기가 흔치가 않은데 푸푸린은 괜찮네. 이렇게 푸린이랑 푸린이 함께 꽃을 화관, 얘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네요. 여기 있는 이 꽃인 것 같죠? 이쪽이 푸린, 이쪽이 푸푸린. 푸푸린 약간 뭔가 망충망충하게 생겼네요. 왠지 피규어로 더 그런 것 같고 푸린 조형 자체는 잘 나왔는데 피규어 퀄리티가 막 그렇게 엄청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푸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도 저의 이 푸린에 대한 싸늘한 반응 때문에 푸혐 멈춰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푸린은 뭐뿐이다? 맞습니다. 폼폼푸린 뿐이에요. 미안해 푸린아. 네가 조금 노란색이었다면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제가 그 포켓몬 1, 2세대 만화를 열심히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푸린이 노래 부르고 얼굴에다 낙서하는 게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싫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 푸린아. 미안하다. 네 잘못은 아니지. 자 그러면 마지막 열어볼게요. 아 제가 제일 기대하는 피규어가 마지막에 나올 건가 봅니다. 여기 보이죠? 솔직히 얘네가 이걸 사게 만든 한 절반 정도 되려나? 자 하나 둘 셋. 짜잔. 야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붙어서 나왔네. 이렇게 너무 잘 나왔죠? 짠 이렇게 노란 꽃이랑 같이 나왔고 이게 메인이죠. 와 진짜 예뻐. 통통코 두꺼 코 솜솜코죠. 제가 솜솜코 진짜 좋아합니다. 귀엽고 생김새도 너무 귀엽고 그냥 이렇게 사람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두코랑 통통코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포켓몬 인형 중에 이 통통코랑 솜솜코는 제가 또 가지고 있답니다. 솜솜코 포켓몬 핏으로 있고 통통코는 그 저번에 가드닝 시리즈 나올 때 샀는데 두코는 없네요. 아직 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모 지상주의랄까. 솜솜코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와 이렇게 놔두니까 너무 귀여워 진짜. 근데 이렇게 눈도 살짝 도색이 아래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왜 자꾸 이렇게 눈을 못 맞추는 거야. 도색이랑 짜증나게
입도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죠. 킹바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다.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멀리서 봐야 되냐고. 백킹받네. 리멘트 반성해라. 불질러버리기 전에. 지금 오늘 기분 매우 좋고 약간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29,000번씩 출장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정말 금요일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6개 전부 함께 봤습니다. 이번 컨셉 완전 힐링 컨셉이고 귀여운 포켓몬 잔뜩 들어있어서 저는 확실히 마음에 드는데, 이제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장점? 라인업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조형 상당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힐링이 되기는 됩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 확실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조금 열받는 건 단점이 확실하다. 눈 도장 미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주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눈 도장 미스 두 번 다시 내주지 않길 바란다. 리멘트 지금 2022년인데 퀄리티 맞춰주길 바래. 1탄이랑 같이 놓으면 또 장관일 것 같기도 하네요. 짠, 어때요 여러분? 또 제가 귀찮음 상당했지만 귀찮음을 무릅쓰고 연구소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렇게 1탄이랑 2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두니까 상당히 그럴듯하고 예쁘죠? 이게 또 1탄이랑 같이 두니까 아주 떼샷으로 힐링 포켓몬들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의 장식장을 빛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게 1탄 하나만 있었을 때는 6개를 다 이으면 장식장 안에 한 줄로 안 들어가고, 뭐 그렇다고 3개 3개 나누면 조금 어중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4개씩 1탄 2탄 이렇게 합쳐서 놓으니까 또 딱 적당하게 예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이거대로 괜찮은 장점이네요. 이렇게 1, 2탄을 함께 놓고 보니까 오히려 아주 배로 예뻐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1, 2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1, 2탄 중에 어떤 사이좋은 친구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장관은 장관이네. 막상 해놓으니까 상당히 또 예뻐서 보람이 있네요. 1탄 있으신 분들은 저 참고하셔서 이거 괜찮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 2탄까지 가셔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출장 다녀와서 더 귀엽고 재밌는 연구, 여러분들 기대하실 만한 연구 많이 많이 들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